서울시향의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서울시향의 데이비드 이 부지휘자님을 모시고 지휘자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지휘자님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한 가지가 생겼어요. 보통 지휘자 하면 워낙 거장, 마에스트로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서 그 카리스마 때문에 혹시라도 단원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지휘자님하고 서울시향 단원들하고는 관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톤 테크닉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 테크닉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예,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지휘자 하면 뭐 마에스트로, 뭐 그리고 한국말로 그걸 번역을 하면 뭐 거장, 뭐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이 지휘하면 뭐 젊은 거장. 저는 예, 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마에스트로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사실 오케스트라의 주인인 거고요. 그리고 지휘자는 단원과 그리고 서로 존중을 해가면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죠. 협조를 구하고 또, 또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다가갔을 때, 그때도 또 진정성 담긴 연주로 이렇게 다시 화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해서, 글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아무리 깊게 어떤 곡을 판다고 해도 수십 년의 경력을 갖고 계신,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그 정도의 레벨에 오르신 이런 오케스트라, 글쎄요,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예, 관계 면에서는 분명, 예, 쉬운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젊은 지휘자로서, 그리고 그 젊은 지휘자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지휘를 할 때, 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지휘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 한편 굉장히 수긍이 가기도 하고, 결국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을 얻기 위한 거는 결국은 음악적인 진정성, 또한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진정성 말고 글쎄요, 젊은 지휘자, 이제 갓 시작한 지휘자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포디움 위에 서서 뭐 신나게 지휘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그래도 이 젊은 사람이 경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전달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서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참 겸손하기까지. 그건 참 대단한데요. 그래도 진정성을 담아서 마음으로 통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특히 서울시향 같이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경우에는 이미 단원들 개개인이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음악가들이고, 또 이제 여기에 경력이 오래되신 연주가분들 같은 경우는, 지휘자보다도 이 곡을 훨씬 많이 해본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 이 젊은 지휘자로서 이 오케스트라, 베테랑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자기의 해석과 어떤 그 관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할 때, 기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들과 그 마음을 연결하는 어떤 지휘자님만의 테크닉이랄까요?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 소통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지휘자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올 수 있는데 어쨌건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서 전달이 되고 또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데 가끔씩은 지휘자가 너무 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만 이렇게 던져놓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 생각이 잘 전달이 될수 있도록,
또 말도 좀 신경 써서 더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다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도 주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제 실수가 있으면 고쳐나가고 또 배우고. 그래서 이 소통, 상호간의 소통에 귀 기울이고 항상 말하는 입장에서도 있지만 또 지휘자는 항상 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음악을 귀 기울여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단원들의 생각 그리고 단원들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 경험을 잘 듣는 게 일종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테크닉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해석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음악가마다 또 지휘자마다 자기만의 해석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해석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강박. 사실은 지휘자로서 음악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너무 많거든요. 무조건 자극적이게 하면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심포니를 세상에서 제일 빨리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남들과 다른 거죠.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지다 보면은 나는 무조건 새로워지겠다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어느새 음악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음악을 항상 만들 때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정말 오케스트라의 믿음을 얻어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방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결국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에 있어서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경력이 아주 많으신 베테랑 단원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 항상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지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단원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미 단원들로부터 들었다라는 게 이 오케스트라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시향이라는 이제 단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단원과의 어떤 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서의 지휘자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의 직업인으로서 워라벨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워라벨이요? 워크랑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네. 글쎄, 저는 현재 라이프도 서울시향이기 때문에 워라벨이 상당히 부지자 일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서울시향 부지자, 서울시향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부지자가 나중에 상임지휘자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단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주 옵니다. 제가 이 건물에서 제 사무실 안에서 이 부지휘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그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그 사실 지휘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또 활동을 하시게 될 거고, 지휘자분들 중에 보면은 한 사람의 지휘자가 여러 오케스트라들을 동시에 맡고 있는다든지, 또는 뭐 객원 지휘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굉장히 또 이동 거리가 많고 이런 참 그 힘든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그래도 지휘자님도 앞으로 또 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휘를 하실 텐데, 그런 어떤 뭐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사는 그런 삶, 이런 게 힘드시지는 않을까요? 아직 그런 삶을 제가 살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자주 뵈니까 여쭤보면
다 나름대로 이제 방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옛날에 보스턴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 선생님 휴월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멜라토닌을 들고 다니신다고. 아.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지휘하러 갈 때 해외로 갈 일 있으면 멜라토닌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멜라토닌을 그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글쎄요. 정말 바쁜 지휘자들은 거의 매주 다른 데 가서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그 정도 반열에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떤 기분일지는. 정말 건강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건강관리는 사실 이제 지휘도 제가 서울시장에서 부지재로서 뭐 매주 지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휘가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오래 하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그래서 요즘에 목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요. 나름에서 좀 다방면의 관리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휘자로서 직업병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직업병이라고 할 것은 솔직히 항상 뭔가 듣는 거에서 끝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겠네요. 그래 이건 이게 문제였어. 저건 저게 문제였어. 이건 음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걸 항상 음악을 그냥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맞아요.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다른 음악가들도 다 느끼는 그런 음악가의 병이겠죠. 근데 그 참 좀 약간 세속적인 질문 좀 드리면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지휘자의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휘자로서 성공했다라는 척도는 과연 그런 정량화된 척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와의 신뢰 또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해석 뭐 그리고 또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뭐 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무대에 선다. 아니면 또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나는 서울시향 단원이 됐다. 이러면은 일단 그 사람은 성공한 거로 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휘자는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케스트라가 이 지휘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또 해외적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오케스트라에서도 저 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또 오케스트라 선생님들도 또 다 커넥션이 있으시고 하니까 다 다른 지휘자의 평가가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오는 지휘자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오케스트라에게 인정받았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로서는 예를 들어 상임 지휘자 같은 경우는 또 계약이 있고 또 그게 또 재계약이 되고 또 재계약이 돼서 한 단체와 10년 넘게 지휘를 했다는 말 자체가 역시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을 해낸 게 아닐까. 이것도 하나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연주가 끝나고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과연 몇 명이 지휘자실로 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인사를 하고 가는가 그걸 보면 그날 연주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네. 정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역시 연주가라든지 다른 어떤 음악가들에 비해서 지휘자라는 존재는 오케스트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고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고 오케스트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참 그 인상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미쿠거 액센트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한국어가 약간 이렇게 좀 서투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진짜 그렇네요. 예,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살게 된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어가. 대신 이제 영어와 독일어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 가능한 언어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다른 게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말을,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나 이럴 때도 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 공부 비슷하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저도 이 녹화를 하기 전에 그 미국에서 태어나셨다 이래가지고 네. 영어가 항상 그 겁나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뭐 너무 우리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셔서 참 놀랐습니다만 사실 그 지휘자들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뭐 제가 옛날에 읽은 어떤 전기에서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는 말보다 음악으로도 대화한다 라고 얘기하는 지휘자도 있었고 또 요즘 독일의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같은 경우는 이분도 아주 독일 음악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모국어인 독일어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참 이 서울시향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지휘하실 때에는 주로 어떤 언어를 위주로 리허설을 하시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쓰시는 단원 선생님들이 좀 계셔서요. 아,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 오케스트라 리허설이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first violin을 바라봤거나 뭐 아니면 비올라나 이렇게 특정 섹션을 봤을 때 또 다 한국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전 그 순간에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리허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말로 리허설을 할 때 뭔가 더 표현도 확실히 한국말이 한국어가 이렇게 표현하기에 좋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묘사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말로 리허설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은 아까 뭐 노래도 잘하시고 소프라노 원키로 부르시는 노래도 잘하시고 당연히 피아노 잘 치시고 네. 영어, 독일어, 한국어까지 네. 완벽하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야 처음에 지휘자는 슈퍼맨들만 되는 게 지휘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슈퍼맨 맞습니다. 아 사실 저는 그렇게 글쎄요 슈퍼맨인 것 같지는 않고요. 되게 글쎄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할수록 되게 부족한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봐, 거봐. 인성까지 슈퍼맨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 모습보다는 좀 많이 젊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요즘 나이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촌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젊으신 건 사실이니까 네. 그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달리 또 젊은 지휘자에 대한 열광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든지 네. 아직도 그 싱싱한 젊음을 자랑하는 지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를 거쳐간 분들만 하더라도 뭐 최수열 지휘자라든지 성시현 지휘자라든지 굉장히 그 젊고 패기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역시 젊은 지휘자만이 가진 장점 또는 지휘자로서 너무 이렇게 또 젊어서 남다른 또 애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저는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지휘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는 젊은 지휘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아,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 고민을 많이, 물론 이제 고민을 한다고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고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브람스 4번 심포니를, 어떤 거장만큼 잘해야겠다.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닐 거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나이 때가 아닌 것처럼 굳이 그렇게 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부러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30대의 지휘자의 역할이 있고 또 40대의 지휘자, 50대, 60대의 지휘자의 역할이 또 각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나이 때는 좀 더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현대 음악. 그리고 저는 글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젊다 보니까 좀더 에너지가 넘칠 수도 있고, 그 젊은 지휘자의 열정만은 제가 잘 전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너무나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빨간 맛. 아, 그렇죠. 저도 봤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랬던 게이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통통 튀는 리듬감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나.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젊은 지휘자로서 데이빗 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젊음의 해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빨간 맛꼭 한번 다시 리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듯 데이비드 지휘자님의 이런 젊음이 잘 녹아있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청중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혹시 특별히 하고 싶은 레파토리가 있으신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레파토어를 되게 잘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것을 무언가 이뤄낼 수 있는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다들 너무 많이 듣고 계실 그범 내려온다. 좀 매일매일 범 내려오는 거를 듣고 있는데, 뭔가 우리도 꼭 그런 느낌은 아니어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클래식 음악의 가치를 지키면서 또 우리 한국의 그런 정서, 또 역사나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가 그거를 좀더더 웅장하게,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젠가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빨간 맛에 충격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범 내려온다라든지 아니면 또 프랑스 레파토어 같은 경우 앞으로 이렇게 펼쳐낼 이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의 그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월에 우리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기획되었던 많은 연주들이 취소되었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지휘자님의 연주들을 보고 하는데, 그래도 지휘자님 입장에서는 관중이 있을 때하고, 그리고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정말 취소된 연주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아, 이제 또 취소가 되는 것도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예, 관중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이런 무관중 연주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무관중,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연주를 들어보니까 이 어색함과 이 공허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관객이 뭐 소리를 내고 뭐 바스락거리고 뭐 벨이 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 이게 다 공연의 일부였다. 관객이 없는 공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가 없죠. 공연이란 말 자체가. 근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모두 거리를 두고, 그리고 집에 있어야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또 서울시향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누굴 위해 연주를 하는지 이게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날 때 서울시향이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더 보듬어주고, 또 답답할 때 조금이라도 좀덜 답답하게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알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이 시점에서 박수를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와. 정말 더욱 역할이 명확해졌다라는 말씀에서 참 갑자기 감동이 뭉클해져 오는데요. 어쨌든 요즘에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뭐 하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언택트 시대의 지휘자 그리고 서울시향 어떤 그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언택트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건 결국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 소지하고 있는 이 기기를 통해서 이제 연주를 감상하면 되는데요.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저는 솔직히 이걸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오스모 상임 음악 감독님께서 연주를 하실 때 그 온라인 연주를 하실 때 일부러 예술전당 대기실에서 제 핸드폰으로 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볼 때, 그리고 노트북으로 볼 때, 그리고 핸드폰을 TV로 연결해서 볼 때, 그리고 스피커를 따로 달아서 볼 때, 이 음향이 주는 그 감동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기획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핸드폰으로, 그리고 아무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이어폰으로 감상을 하신다고 해도, 무언가 감동,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획의 성격 그리고 기획의 구성이 되게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곡을 할지, 어떤 편성으로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떤 흐름을 만들지, 어떤 그림을 전달할지 이런 기획의 부분에서 지휘자의 어떤 창의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있던 이런 그 테크닉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착했던 선구자였던 지휘자 카라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지휘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 역시 또 이 새로운 시대에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좀 느낌이 많이 남달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휘자님 개인적으로는 직접 포디움에서 멋있게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닿질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관중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 덕에 저는 또 데이비드 지휘자님께서 지휘하시는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됐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서울시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고퀄리티의 그런 음악회들을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그렇죠. 올려주심으로써 음악회를 감상하는 이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공연을 이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쪽에서 드는 고민은,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온라인 컨텐츠,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온라인 컨텐츠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연이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아 그래 서울시향의 공연을 이날 이날 하니까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미 먹고 오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썸네일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보시는 분들은 공연을 볼 생각으로 그걸 누르신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공연 관객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 유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색다른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로 또 그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도 그냥 홀에서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은 관객은 또 이렇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면은 야유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는 아직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일종의 소통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연이나 콘텐츠를 즐길 때도 되게 활발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콘텐츠를 요즘에 제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댓글이 안 달리거나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귀찮잖아요. 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이제 창작물을 만드는 이 창작자들에게 원동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예, 써주시고 부탁드려요. 야, 이 우리가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익히 봐왔던 그런 말씀을 마에스트로가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이거 충격적이면서도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네. 이 모든 지휘자님의 고민이 담긴 영상들은 서울시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혼미공 저희 지난 회차 영상들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 오늘은 지휘를 주제로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재직 중이신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또 생생하게 이렇게 지휘자의 세계를 소개시켜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아, 정말 서울시향의 이 구성원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서울시향의 구성원들을 계속 이렇게 모셔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꼭 댓글로 호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지휘자님, 저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저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두분 선생님 진행하시는 이 네. 프로를 저도 되게 많이 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저도 더 좋은 진행자가 돼야겠다. 이런 큰 숙제를 얻어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더 치고 아, 네. 싶어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 오늘은 지휘자를 주제로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계신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말 현장 아니면 듣기 힘든 그런 진솔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콘미공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서울시향 부지휘자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